불편한 점만 고쳐줘도 대박이야. 첫 번째 진짜 비중을 뒀을 때전 이게 무조건 1번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이거는 디아블로 찡찡 대면서도 약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불편한 상황들을 나열해 볼 거예요. 이제 보관함에 위상이 엄청 많은데 검색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2023년 게임에 하나하나 커서를 들이대면서 확인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템이 이렇게나 많은데 언제 찾고 있냐고요, 이거를. 첫 번째,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꼬불꼬불한 맵에 인장 던전 달릴 때. 이거 개킹 받는데 인장을 이제 21렙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악몽 던전. 말을 타고 가다가 바리게이트가 있음. 이거 진짜 계열 받아요. 바리케이트 이렇게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싶어.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시즌 1, 오픈하기 전에 고쳐준다고 했음. 그리고 2-1. 말을 안 들음. 말이 말을 안 들어요. 약간 버벅거리는 거 있고, 맞으면 말에서 내려옴. 걷다가 쿨타임도 있음. 진짜 이거 3박자 5짐. 아, 그니까. 그리고 또 띠꺼운 게 뭐냐. 2-2. 말이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마을에서처럼 개느림. 그냥 약간 걸어가는 느낌의 그런 게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수리하는 데 여기 있고, 아니, 다 죄다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보관함 갔다가 옌병 좀 붙여주세요. 아니, 이게 너무 그 시간 소모가 많이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짜증난다니까요. 이게 말 타고 가서 뭐 스페이스바를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컨텐츠 소모를 줄이려는 그게 너무 티나. 에아 이게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필요한 것들 모아놔 줘라. NPC들 제발요. 문양 레벨을 21렙 찍으면 다야. 뭐 없어. 100렙 찍고 어느 정도 템 세팅도 됐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없음. 열심히 100렙 찍었는데 막상 악몽 던전 가도 21렙 찍고 나면 뭐함? 이것도 문제고. 다섯 번째, 거래를 레어 아이템만 알수 있음. 솔직히 원하는 위상 안 나오면 돌아가지가 않는 빌드가 몇개 있어요. 뭐 아예 안 돌아가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커. 위상의 파워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은 조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상의 파워가 크게 되면 빌드가 많아야 돼요. 근데 빌드도 적어, 사실. 돌아가는 빌드 자체가 캐릭당 한 두세 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위상의 파워가 너무 편차가 커버리면 그몇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상 추출한 거를 거래라도 할수 있게 해주던가 해야 됨. 그리고 또 위상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5-1. 위상의 레벨에 따라 가거든요, 아이템이. 이것도 문제야. 부캐를 키우면 이미 본캐에서 100렙 찍고 위상 다른 거 하려고 모아뒀는데 100렙이네? 그래서 레어템에 입히면 100렙임. 이거 진짜 킹받음.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부캐를 키우더라도 쉽지가 않아. 네, 요구 레벨 자체가 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부캐 바바리안 재미 붙이는 게 위상을 다 맞추고 나서 좀 재미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 여섯 번째. 아니, 창고 이거 인벤 크게 좀 늘려주세요. 아니, 이거 인장하고 비약하고, 아니, 안 그래도 창고도 적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같이 넣냐고. 이것도 열받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인장을 못 주워, 사냥하다 보면. 그럼 이거를 또 창고에 넣고 싶은데 창고도 이제 꽉 찼어. 인벤 좀 늘려주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인벤 늘리는 거. 자, 7번 뭐가 있을까요? 빌드 바꾸는데 위상 찾느라 2시간 넘게 걸렸다고요? 그거 인정. 그첫 말했죠, 이거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자 초기화를 아예 시켜주는 게 있던가, 뭐 프리셋을 만들어 주던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언제 하나하나 빼?
그쵸. 프리셋 좋은 생각인 것 같지 않아요? 프리셋을 뭐 한 두세 개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소하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게 너무 짜증나요. 문양, 매직 문양이나 일반 턴조 아이템, 뭐 매직 턴조 아이템 이런 거 도대체 어디다 쓴?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뭔가 쓰임새가 있으면 모르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직 문양, 아 매직 문양은 제외하고 뭐 일반 선조 아이템이나 매직 선조 아이템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바르면 뭐 옵션이 추가되면서 레어가 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POE의 제왕의 오브처럼 뭔가 쓸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매직 선조 아이템 같은 거는 뭐 아니면 이것도 뭐 연금처럼 발라가지고 뭐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거 떨어진 거 너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합을 해준다든가, 뭐 다섯 개를 팔면은 뭐 정말 좋은 걸 하나 준다든가. 그러니까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레이드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현재 모여가지고 유저들 모여서 잡잖아요. 한 20초면 잡아요. 나오는 것도 그닥 멋지게 만들고선 보상도 별로고 시시하고 재미없음. 이거는 뭐 너무 이후에 갈 이유가 없어요. 레이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나서 전설템 먹는 용도밖에 안 돼. 어떤 느낌인지 바로 감 빠고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캐리 키우고 그 전설 처음에 위상 없을 때 먹는 용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레이드가. 그래서 이거 좀 별로고요. 열 번째. 왜 이렇게 많냐? 거래 관련해서 와우 잘 만들어놓은 거래소 시스템 있으면서 왜 분리 디아블로에 적용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실 겁니다. 뭐 솔직히 경험치 이거를 총괄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악몽 던전 도는 것보다야 뭐 선조런, 에리두, 뭐 용사의 최후 경험치가 쏠쏠했잖아요. 너무 반토막 내버렸어 솔직히. 아 이거를 어느 정도 적당히 잘라내야 되는데 너무 다 잘라내니까 조금 잡고 알 타고 이동해서 잡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런이 아니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너무 뜨문뜨문 있어. 그래서 대규모 패치 방향이 지금 몹팩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뭐 몹당 경험치를 늘려준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속 시원하게 원래처럼 우리 처음에 용사론 갔을 때 어땠어요? 병에 겁나 많아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흐름이 끊겨. 뭘 하다가 끊겨 계속. 뭔가 재미가 있으려고 하는데 아 몹이 몇 마리 없네. 뭔가 화려하게 좀 잡고 싶고 많이 두드려 패면서 그 아이템 나오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몹이 없으니까 아이템도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아이템 드랍률을 건들지 않았더라도 이게 그 맛이 있어야 돼요 잡을 때는. 근데 너무 맛이 없어요 지금. 10만원어치 값은 해야죠. 그래서 저는 딱 이 10가지 정도가 가장 불만인 것 같습니다. 환불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아니 뭐 사실 뭐 환불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딱 이 정도만 좀 어떻게 이 중에 한 반이라도 해결되면 엄청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고쳐지는 게 하나 있죠. 2번 고쳐지고요. 나머지도 조금씩 고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니 좀 소환수 좀 어떻게 살려줬으면 좋겠어. 저는 원래 네크 유저거든요. 그래 딴 거 모르겠고 네크 소환수만 좀 어떻게 해줘 제발 해줘. 아니 뼈창만 날릴 거면 소소하지. 네크 소환수 좀 제발 어떻게든 패치해주길 바랍니다. 완전 아예 쓰지 못한다고 하더만요. 아 그래서 이렇게 불만사항 좀 털어봤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